한문 아카데미 강의를 맡고 있는 단산 박찬근입니다. 이제 벌단편입니다. 여기서는 꼭 알고 가실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뭐냐면 다 아시는 건데요. 공밥 먹지 않는다고 하지요. 공밥을 먹지 않는다. 예예. 예. 뭔가 일을 하고서 그거에 대한 가치 있게 밥을 먹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 시, 그 말이 요시에서 나온 거예요. 감감벌단해하여 치지하지 가네하니. 참 환장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 감감벌단해하여. 단자는 박달나무 단자지요. 박달나무가 재질이 단단해서 이게 베기가 쉽지 않은 거였어요. 옛날엔 도끼로 찍어서 베니까. 감감이라는 것은 이 도끼를 퍽퍽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퍽퍽 찍어가지고 박달나무를 베어서 치지하지 가네하니. 그 좋은 재질의 나무를 치지하지간 하수 가에다가 방치해버렸다 말이죠. 원래는 이게 뭐예요? 박달나무를 가지고 수레를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재질이 튼튼해서 수레 바퀴도 만들고 수레를 만들어 고장이 안 나니까 잘 부러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쓰려고 했던 그 나무를 갖다가 써먹지 못하고 저 하수가에다 놔가지고 자꾸 물 젖었다 말랐다면서 나무가 썩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인재를 잘못 써먹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수 청차연으로다 그 하수만 맑고도 물결이 살랑거리고 있거라. 이거 조금 아는 사람이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겠지요? 저 훌륭한 저 나무를 베어다가 그래 하천가에다 놨는데 그 하천 물만 아무 의미도 모른 채 물결만 살랑살랑 치고 물은 맑게 흐르고 있다 이거죠. 불가 불색이면 호취화 삼백전에며 이 가색이라고 하지요. 가짜는 심을 가짜고 색자는 거둘 색자예요. 심지 않고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즉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호자는 어찌 호자예요? 어찌 별을 300단이나 취할 수 있겠는가? 씨앗을 뿌려야 거둬들이는 게 있는 거지요. 여기 전자는 이게 이제 그 한 사람이 사는 그 땅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혼자서 먹을 만큼 넉넉한 곡식, 예, 무더기, 예. 그러니까 300무더기라는 게 뭐예요? 벼 낯가리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그 낯가리가 300무더기나 되는 거예요. 불수 불엽이면 호첨 이정유 현환해리우 하나니. 여기서 수렵이라는 말이 나온 거지요? 수렵. 숫자와 엽자 옆에 보면은 전부 개사선목변에 붙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짐승을 상징하지요. 네 발 달린 짐승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수렵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너희 정원에, 그죠? 너희 뿔에 그 환이라는, 환이 뭐죠? 아, 담비라고 하는데요. 담비가 현자는 걸릴 현자예요. 담비 걸려있는 것을 어찌 볼 수 있겠느냐. 이건 뭐예요? 저 펄펄 뛰어다니는 저 짐승이 어떻게 사냥을 하지 않았다면 늘 집에 걸려있겠냐 이거예요. 비군자해요 불소찬이로다. 그러니 저 군자해요. 군자요? 소찬. 이게 소자가 힐소자로만 아시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본디소, 바탕소, 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맨밥을 먹지 않는도다. 공밥을 먹지 않는도다. 맹자에서 나왔었지요? 맹자에서 제자가 맹자한테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일을 해서 먹고 사는데 뭘 먹고 삽니까? 질문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작자가
나는 절대로 노력하지 않고 공밥을 먹지 않겠다라는 입장하고, 또 하나는 이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풍덩하게 쓰고 있는 사람을 비알랑거리는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저놈은 일도 안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벼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사냥 받는 사람은 어떻게 그 집에 딱 토끼가 걸려있고 사슴이 걸려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예요. 그건 보시는 대로 보세요. 부야라 감감은 용력지성이라. 감감이라는 것은 힘을 쓰는 소리예요. 팡팡 찍는 소리예요. 단목은 가 위거자라. 박달나무는 수레를 만들 수 있는 나무다 이거죠. 치는 여 치로 동이라. 치자는 두 치자와 같은 뜻으로 쓰인 거예요. 간자도 이게 방패간자로 되게 알려져 있는, 여기서는 갓 끝머리, 가에 그런 뜻이에요. 아까 갓변자하고 똑같은 걸 쓰인 거예요. 언덕 외자로 쓰인 거니까 이게 물가라는 뜻이지요. 연은 풍행 수성 문자라. 연이라는 것은 바람이 물으로 싹 지나가면서 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잔물살이 있는 거죠. 의는 여, 해로, 동안이 어사야라. 여기 의자는 어조사 해자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으로 어사예요. 별 뜻이 없어요. 근데 요자를 서에, 서는 서경이에요. 서경에 써있기를 뭐라고 쓰냐면 단단의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단단하다라고 쓸 때 그것을 대학이라는 책에서 단단해라고 썼지요. 단단해. 그 사람 마음이 순수해서 단단하기만 하고 아무 재주는 없어도 남의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한 장이 있었어요. 10장인가에. 근데 이거를 장자라는 책에도 썼는데 요 글자를 역운 이야 요 위인의 시아라. 여기 이 자는 너이 자예요. 말로 이 자가 아니라 너이 자로 쓰인 거예요. 이아 하면 너와 나는, 그런 뜻이에요. 너와 나는 요 위인. 위인이라는 건 뭐예요? 인자가 아까 남 인자라겠죠. 남이 된다라고 한 말과 같이 썼는데 그때 썼던 의자가 바로 여기 썼는 의자로 쓰입니다 이거죠. 종지왈 가요. 씨를 뿌리는 것을 가라고 말하고, 염지왈 색이라. 거둬들이는 것을 색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여기처럼 구분을 할 때는 심고 거둔다고 하지만 농사진다라고 할 때는 그냥 가색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할 때는 가색. 그러나 구분을 한다면 심을 가, 거둘 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잔주는 그런 뜻이에요. 공시라는 고기는. 호는 하야오, 호자는 어찌 호자로 쓰인 거예요. 일부 소거왈 전이라. 한 남자가 사는 곳을 전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잔디에 보면 전이라는 것은 민거지 구역이라고 썼잖아요. 여기 민자는 그 옛날에 벼슬아치가 아닌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일반 서민들이 사는 구역을 전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수역 여야라. 수라는 것은 또한 엽, 사냥하는 것을 말해요. 겨울 사냥, 가을 사냥을 구분을 하기도 해요. 화는 맥류라. 이 맥, 맥이 이게 멧돼지인가요? 담비라고 아까 했는데, 담비. 자오지간 그 노래 달린 짐승이에요. 담비의 종류다. 소는 공이요. 소자는 이게 공이니까 부질없이, 그런 뜻으로 해석할게요. 찬은 식야라. 찬이라는 것은 이 먹을 식자예요. 그 중국에 가면은 그 식당을 찬청이라고 써있지요. 그 중국 발음은 찬팅 이렇게 하는데 이 찬자가 먹을 식자로 쓰인 거예요. 먹는 곳, 그런 뜻이에요. 시인이 언 유인 어차니 시인이 말하되 유인 어차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으니 용력 벌따는 장 이미 거의 행육연해. 힘을 써서 박달나무를 베는 것은 장차 수레를 만들어서 육지로
막 다니려고 했던 것이거늘. 금내 치지 하간즉 이제 그것을 하수가에다가 방치를 해놓은즉 하수 청년이 무슨 용이니 저 하수는 맑고 잔 물결만 일어서 쓰일 바가 없어요. 그 나무도 쓸 바도 없고 그 물도 쓸 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수욕 자식 기력이나 이 불가득이라. 그러니 비록 스스로 그 힘을 먹고자 하나, 힘을 먹는 게 뭐예요? 힘쓴 만큼 그 대가를 받아 먹고자 하나, 그런 말이에요. 불가득이라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다 이거죠. 영이나 기, 지즉, 자, 이미, 불경즉, 불가이, 득화요. 그러나 그 사람의 뜻인즉 스스로 생각하기를 밭을 갈지 않으면 벼를 얻을 수 없고 불엽즉 불가의 득수로도 사냥을 하지 않으면 짐승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미 여기되 시의 감심궁화의 불회야 아니 이래서 감심궁화 궁은 궁색해지는 거죠. 궁색해지고 굶주리는 것을 달게 마음을 먹어서 뉘우침이 없다라고 한 것이니 시인이 술기사의 탐지하여 이위 시 짓는 불공식자라 하니 시인이 그 일을 기술하면서 탄식했어.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그냥 공밥을 먹지 먹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여긴 것이야. 그러니 후세약 서서지류는 비기력 불식하니 후대에 서서 같은 사람들은 그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먹지 않았으니 기려지 개여차라 그 뜻에 힘쓴 것이 되게 이와 같았다 이거야. 무슨 얘기예요? 절대로 내가 노력한 것만큼 받아먹고 살겠다 그 말이에요. 노력 안 커서 그냥 공으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지금 많거든요. 그런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감감 벌 폭해하여 치지 하지 측해하니 팡팡 저 나무를 찧어가지고 여기 폭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술에 박히 살이지요. 수레가 이렇게 둥글다면 가운데 지금 휠이 있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살을 여기서는 복이라 그래요. 그 복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끼로 찌든 망치로 찌든 간에 퍽퍽 소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소리가 감감이에요. 감감, 그 화살, 저기 수레 살을 만들어가지고 치지 하지 측히 아니. 그 잘 만들어가지고 하수 곁에다가 방치를 하니. 하수 청차 지기로다 하수는 맑기도 하고 또 물살이 곧게 오르기도 하더라. 물살만 치고 있구나 하는 말에 불가 불색이면 호취화 300억해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되어 있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벼를 300억 단이라 했죠. 사실은 저렇게 많은 벼단을 얻을 수 있으며 불수 불엽이면 호천 이정 유 현특해리우 하나니 사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너희 그 마당에 그 삼년묵은 짐승이라는 건 뭐예요? 큰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저렇게 큰 짐승을 매달아 놓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는가 하니 비 군자여 저 군자여 불 소식해로다 공밥을 먹지 않는도다. 보아라 복음 거북이 아니 술의 살이에요. 술의 바퀴 살이에요. 그러니 벌목 이위 보게라 나무를 베어서 술의 바퀴 살을 만든다는 것이다. 치는 지금 파문지 지게라 지기라는 것은 파도의 그 무늬가
그 딸을 쓴 거예요. 바람이 좀 세게 불었던가 보죠. 10만알 어기니. 지금 원래 어기라는 건 뭐죠? 만만알 어기인가요? 근데 옛날엔 그 어기라는 숫자를 10만을 어기라고 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농사를 많이 져도 진짜 억단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개언 화병지세라. 대개 벼를 묶은 그 숫자를 말한다. 벼단을 말하는 거죠. 수 삼세왈 특이라. 짐승이 삼세, 세 살이 된 것을 특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아주 큰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감감 벌 윤회하야 감감이 수레바퀴를 만들어서 치지 하지 순회하니 잘 만들어가지고는 저 하숙가에다가 하숙가 입구에다가 놔버렸으니 하수 청차 윤회로다. 하수는 맑기도 하고 물결만 잃는구나. 둘다 별색이면 호취화 300균이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벼를 300, 그 옛날에 이걸 뭐라겠습니까? 마당 가운데에 벼를 이렇게 싸는 거 있었죠? 그게 300개나 되니까 엄청난 수확이네요. 그죠? 불수 불엽이면 사냥을 하지 않으면 호첨 이정 유 현순일이 화나니 어떻게 너희 마당에 매출하기 매달린 것을 볼 수 있으리오 하나니. 피 군자여 저 군자여 불소 손해로다. 응? 그냥 공밥은 먹지 않는도다. 그야라 유는 거림냐니 수레바퀴이죠. 수레바퀴니 벌목입이 왜냐. 나무를 태워서 수레바퀴를 만드는 것이다. 유는 소풍의 수성문하야 전여윤야라. 윤이라는 것은 작은 바람에도 물살이 무늬를 이루어서 그 굴러가기가 수레바퀴처럼 뚜루루뚜루루 굴러가는 그런 무늬를 말하더라 이거죠. 균은 원창냐니. 균이라는 것은 둥근 창고예요. 이게 저희 집은 이제 눈에 생생한데 가을에 농사를 거두면 이 창고에 다 안 들어가가지고 마당 가운데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쌓지요. 네, 이렇게 쌓아가지고서는 거기다가 이제 넣지요. 이제 그 후로는 이제 비닐에가 나와서 비닐을 같은 데 치고 했지만 옛날엔 빗단을, 집단을 묶어가지고 쭉 이렇게 이용적듯이 엮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 해놨었지요. 위에 뚜껑 덮고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균이에요. 순은 암석이라. 순이라는 것은 매출하기의 종류다 이거죠. 숙식할 손이라. 그 익은 곡식을 익혀서 먹는 것을 손이라고 했다 이거죠. 옛날에는 생식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숙식이라는 말로 이렇게 한자를 구분한 거예요. 벌단 삼장이라. 한번 읽어보죠. 감감 벌 단해하야 치지하지 간해하니 하수청차연의로다. 불가 불색이면 호취화 삼백천해며 불수 불엽이면 호첨이정 유현환해리요 하나님. 피군자해요 불소찬해루다. 부야라 감감운용역지성이요 단목은 가비거자라 치는 여치로 동일한 가늠해야 우여는 풍행수성문야라. 의는 여해로 동하니 어서여라 서해 탄단해를
대학의 자케라고 창자여군 이아이오인의 시야람 종지말가요 염지말색이라 혼은하여우 일부소고발전이람 수역여별아 화는 맹유라 소는 공이요 차는 시가람 시인이 언유인 어천이 동역벌떠는 장이위 거의 행유가 어는 금내 치지하간즉 하수 청년이 무소용이민 수욕자시키려니라 이 불가득이람 연이나 기지즉 자이미 불경즉 불가이득허요 불엽즉 불가이득수라 이게 딱 띄울 것 같아요. 시로 감심 궁하이 불회야하니 시인이 술기사이 탄지하야 이미 시 친능 불공식자라하니 후세야 서서지류는 비기력 불식허니 기려지 개여차람 한감 볼복해 하야 치지 하지 측해 하님 하수 청차 지그이로다 불가불색이면 억취화 삼백억해며 불수불염이면 오천이정 유현태캐리오하나니 필군자해요 불소식해로다 부야라 복은 거부견이 벌목이 위복여라 지금 파문지 지가라 신만할로기니 개연화병지 수야람 수삼세알특이람 감감벌륜해하야 치지하지순해하니 하수청차윤울보담 불가불색이면 오취화 삼백흉해묘 불소불염이면 오첨이정 유현순해리요하나니 비군자해여 불소순해로다 부야라유는 거륜야니 벌목이위윤여로 유는 소풍의 수성문하야 전여륜여로 규는 원창야람 수는 암송이라 숙식월순이라 홀건산정이람